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갈비살을 이용해서 버거를 만들 건데요. 이 갈비살을 갈아가지고 훈연한 패티로 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바로 손질해서 갈아 볼게요. 먼저 그냥 손질을 해줄게요. 자, 갈비살 제대로 나왔죠. 원래 고기는 아무거나 써서 뭐 지방 비율을 7:3, 뭐 8:2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갈비살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갈비살에 있는 맛 같은 부분은 들어가면은 패티에서는 조금 질길 수 있기 때문에 살코기 부분만 잘 사용해가지고 그라인더에 갈기 좋게 작게 썰어줍니다. 뭐 너무 안 다져도 그냥 이 정도만 작게 썰어줘서 갈아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갈아줄 거라서 듬성듬성 썰어줬습니다. 옛날에 제가 살치살로도 버거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. 갈비살로 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갈아주겠습니다. 민트기 이거 사이즈 갈리는 걸 하나 더 작은 걸로 갈아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총 두 번을 갈아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갈린 거를 한 번 더. 자, 원래 제가 버거 만들 때 최대한 안 치대는데 오늘은 조금 치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간만에서 케이싱에 넣어도 맛있는 소고기 소세지가 되겠죠. 자, 저울 같은 거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햄버거 사이즈로 두껍게 만들었습니다. 두껍게 이거를 그대로 훈연을 할 거거든요. 간만해서. 자,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기름칠을 해가지고 조금 잘 떨어지게 만들어 줄게요. 이거 기름칠 안 하고 그냥 올리면은 그릴에 다 달라붙어요. 그래서 기름칠 좀 해주고. 자, 요렇게 패티를 다 만들었고요. 도톰하게 만들었죠. 도톰하게 만들어서 이제 시즈닝 좀 해준 다음에 그릴에 올리겠습니다. 자, 옥상으로 가시죠. 자, 그릴에 불을 붙여 줄게요. 충분히. 자, 뚜껑 올려주고. 자, 그 다음에 그릴에 기름칠을 또 해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패티를 올려줍니다. 자,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조금 과하게 해줘도 돼요. 두껍기 때문에. 자, 오케이. 이제 닫아주겠습니다. 자, 지금 그릴 온도는 한 110도 정도로 익혀주고 있는데요. 한 6, 7분 지났습니다. 벌써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잘 익어가고 있고요. 굳이 온도계로 온도를 굳이 측정하지 않아도 좀 잘 익혀서 다 익었다 싶으면은 버거로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. 바베큐 소스 좀 부어줄게요. 오우씨, 장난 아니겠네. 한 5분 정도 위에 말려주고 돌릴게요. 자, 반대로도.
어우 야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어우 막 물기가 막 촉촉하게 장난이 아닌데. 그냥 이대로 먹어도 완전 환상이겠는데. 이게 생각보다 좀 드라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막 너무 촉촉 탱글합니다. 좀 첫해서 그런지. 와 이거 솔직히 사 먹으려면은 10,000원대 후반은 할 거예요. 완전 갈비살을 갈아버렸기 때문에. 와 죽인다. 와 이런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 장난 아니죠. 촉촉하게 지금. 와 여기다가 문추 소스까지 발랐으니까 이게 맛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. 이따가 여기 위에 치즈까지 녹일 겁니다. 자 빵은 이렇게 싸가지고 한번 데워줄게요. 그릴에서 빵은 잠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데워줄 거고요. 와, 죽인다. 자 이제 요 위에 치즈를 녹여줄게요. 치즈 덮어주세요. 자 이제 한 2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잠깐 들어주고. 아 뜨거. 이거 이 위에 후추랑 다시 조금 더 뿌리긴 했습니다. 와 기가 막히게 녹았다. 죽입니다. 자 이렇게 아이 진짜 자 잘 익은 패티. 기가 막힙니다 이거. 와 이렇게 해서 딱 덮으면은 와 어마무시한 치즈버거. 훈연 패티 치즈버거죠. 자 들고 온다. 만족 만족. 아 뜨거. 자 우린 7명이니까 하나 남아도 돼. 자 요거를 반을 갈라 볼게요. 안에 또 내부 한번 또 보여드려야지 또. 요렇게 와 막 주시합니다. 와 죽었다. 빨리 햄버거 하나 먹어. 자 그러면은 먹어봅시다. 드세요. 와. 와 이거 육즙이 진짜 미쳤습니다. 와 이미 갈아져 있는 민찌고기를 사면은 덜 익게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자신이 직접 생고기를 갈았는 거는 붉은기가 있어도 충분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와 진짜 맛있어요. 제대로 진짜 제대로 훈연버거다 이거. 와 와 이거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주시한 것 같아요. 아쉬운 게 여기 딱 하나 피클만 좀 있었으면은 와 상큼하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아쉬운 점? 내가 이 버거를 두 개를 못 먹는다는 점? 와 지금 싸우고 싶다 진짜로. 춥다. 자 이렇게 오늘 훈연 패티 버거 끝냈고요.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